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팝 9강 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빈 어텐던트가 주어져. 비행기 승무원. 자, 캐빈이 원래 말하는 게 뭐냐면 배나 비행기에 안에 들어가는 방을 캐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들은 has many 여러 개죠. responsibility has 많은 책임감을 가지는데 저 온보드 비행기인데 온보드 에어플레인까지. 점은 기내. 비행기 위에서니까 기내에서. 자, like 전치사죠.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insuring 하는 것처럼의 뜻에 명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증. 그래서 like를 전치사로 잡고 뒤에 명사 들어간다는 거 주의. 자, 오전이고 보증 하는 것처럼. 자, 뭐를 보증하냐면 the safety 안전. 그다음 편안함. 두 개가 지금 인슈어링 하는데 첫 번째 목적으로 1번의 명사 안전, 두 번째 명사 형태의 comfort, 둘 다 명사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자, of passengers의 승객. 자, while traveling, while they are 생략구조죠. 혹은 while they travel 해도 되고요. 자, 이 승객들이 여행하는 도중의 능동 while ing. 자, domestically는 국내. 자, 부사. 그리고 혹은 자, internationally 당연히 국외이든 구글이든. 오예.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느끼는데 대접속사고요. 자, it is simply. 자, it이 말하는 것은 패신 뭐래 일이죠. 일 잡이죠. 저거 캐빈 어텐던트 일이 자 simply 부사 involve 연류한다고. 자, 뭐를 자 involve serving 하는 것을 주는 것을 승객에게 음식을. 자, 그러나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much more에 셀 수 없는 거 나왔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자,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모든 순간에. 자, he is busy. 자, 그는 바쁜데 be busy with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들로 바쁘다. 자, 첫 번째 활동이 신문들이 복수죠. 자, have to 동사원형. 자, have to BPP에요. 조동사 BPP로 분배되어져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져야 한다. 자, 그리고 헤드셋이 자, 패스 아웃도 이것도 전달 되어져야만 하고. 자, 그 다음 드링크스 음료수가 오퍼드 제공되어져야만 한다. 자, 다음으로 캐빈 어텐던스 비행 승무원들은 시작하는데 자, 프리페어링 하는 것을 목적어죠. 자, 음식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으로 자, ing는 자, 기빙 주는 것을 시작해요. 자, 승객에게. 자, 간접 목적어. 실제 주는 것은 자, 직접 목적어. 누구? 음식을 주기 시작해. 자, 거기에는 또한 시간이 있다. For 뭐를 위한? 자, in-flight sale은 비행기 내 판매. 자, 비행기 내에서 판매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landing preparation은 착륙 준비 하는 시간이 있는데 to handle 앞에 나오는 preparation 시켜는 형용사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handle은 여기서는 처리 해야 되는 다루다 뜻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many times 여러 번. 자, all these things 모든 앞에 나왔던 일들은 자, have to BPP 동사원형 BPP. 자, 그러면 완료되어져야만 하는데 자, when every passenger가 모든 every 단수 취급하죠. 자, 승객인데 비행기 탄 승객이 is 여기 주의. 자, every로 시작한 주어는 단수 취급. 자, 모두 승객이 자고 있을 때. 자, 면은 딴 사람 쉴 때. 자, 콤마 위치 들어갔으니까 and is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is 말하는 것은 전체를 fact로 잡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그러면 딴 사람이 잘 때 해야 된다는 사실은 means 의미예요. 단수 that 접속사고요. 자, 이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이 기내 승무원들이 자, 레얼리도 빈칸 느낄 수 있겠죠. 거의 잘 수가 없는데 또 어떤 문제이 그들 스스로 잘 수 없다. 지는 못 잔단 말이에요. 사실상 조금은 자요. 거의 그들 스스로 못 잔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많은 캐빈 어텐던트들은 비행기 승무원들은 스테이트 복수예요. 복수 동사. 자, 의미했는데 자, fatigue가 fatigue는 피로 라는 것이 더 최상급 가장 hardest thing 가장 어려운 것인데 to deal with가 또 형용사법이죠. 처리 혹은 다룰. 자, with 뭐와 함께? along with는 그냥 함께예요. deal with까지 같이 끊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to deal with 동사 하나로 봐주시고 along with가 그냥 with예요. 함께인데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자, adjusting은 적응
하는 거와 함께 to the adjust 전치사 to the time changes 시간 변화에 자 이런 걸 우리가 시간 변화를 적응하기 힘든 것을 jet lag이라고 부르죠 시차 적응에 제트기에 달려서 힘들다 jet lag 외우셔야 돼요 뭐 특기할 때 잘 나와요 자, 피로는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는 피로는 승객의 불편과 함께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아니고 피로는 승객의 불편과 함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다 이게 뭐 일치 문제였나? 자, 승객의 불평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차 적응이죠. 시차와 함께 가장 견디기 힘들다. 자, 그래서 조금 낚일 뻔했네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글의 주제를 보시면 승무원 1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멋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이거 별로 추천하고 싶은 직업 아니에요. 이걸 오래 못해요. 몸이 상하기 때문에 밤낮이 뒤바뀌고 시차 적응 때문에 몸이 상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끝나고 나면 뭐 팀장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나서 오래 못 견뎌요 압박 때문에 결국에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 무식이 항공에서도 항상 보면은 갑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잠깐 동안 경험삼아 해보는 일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무리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 승무원들의 임무와 애로사항